아, 여름휴가 떠나네요. 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느닷없이 비는 내리고 꿋꿋하게 출발하는 그녀들. 비 와서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네요. 아, 왔다. 완전 기분 풀어야 돼, 다. 남자들 없이도 완전 신났어. 맞죠? 뒤에서 보면 우리 막 다 들썩들썩거리는 거 아니야? 뒤에 보면 맛이야. 드디어 도착! 봤다! 트렁크 열어봐야 돼. 완전 힘들어. 뭐 먹어야 돼? 자, 도착했습니다. 완전 무거워, 진짜. 짐 털고 나가자 빨리. 힘들어 힘들어. 아, 들어와. 자기 집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쉬어요. 네. 빨리 나가자 말고. 언제나 뭘 갖고 왔나 봐야지. 숫자. 숫자. 집 나왔어 집 나왔어. 아빠. 아빠 미안. 애기야 미안. 내 가방이랑 너무 비교돼가지고. 우리 애기 짐이 반이라 그래. 가죽을 좋아해. 너. 이. 어. 수영복이야 수영복? 속옷이야 왜 이래? 아 속옷이었어. 속옷이야. 야. 수영복. 우리 선글라스 쓰시고. 이거 감당하겠어? 난 끈밖에 안 입는다. 이걸로 뭘 가리나? 뭘 가려? 왜 이 변태들이 이거? 너무 수영복 같다고 진짜. 대개제. 나가자 빨리. 섹시 미녀 이판이 그녀만큼이나 매력적인 그녀의 친구들을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거침없는 강한 입담, 분위기 메이커로 기대되는 보람씨. 미모의 여대생이자 이판이의 조언 담당자인 위풍당당 싱글맘 백하씨. 도도한 매력의 후니씨까지, 아 전부 제 스타일이에요. 아유 심장마비 걸려요 그러다. 아, 저걸 저렇게 풀어도 되나요? 저 원래 저런 건가요? 주위의 시선은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아. 아, 애기 엄마 투입됐어요. 난 애기 낳고 비키니 처음 입어봐. 진짜? 왜? 입을 일 없었어? 왜? 입고 싶겠어. 다 가렸잖아. 중요한 건 진짜 비키니 입을 일이 없어. 아줌마가 된 다음에는. 어? 왜 아줌마가 된 다음에는. 서현이랑 내랑. 비키니 입으면 비키니를 못 입게 하지. 못 입게 하는 것도 그런데. 어허. 그리고 나이가 어리더라도 우리가 어리더라도 왜 아줌마니까 이렇게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것 같은. 또 나는 입고 싶은데 몸매가 안 돼서 안 입는 거야.
뭐야. 넌 입어도 돼, 너 오늘. 아, 그런 것들. 비쩍 마른 것들끼리 놀고 앉아 있네. 언니 자요, 우리는. 빵빵한 언니는 주무세요. 난 태양을 기다리겠어. 야, 너 배. 오일 가져와. 배, 너 지금 말랐다고, 너 지금. 아씨. 언니도 뵐까봐. 아니야, 나는 좀 아까 과했어. 배를 다 숨기고 있네? 어머, 왜 이러세요? 결혼하면 어때? 응? 그때 결혼했을 때. 세연이 6개월 때 결혼했어. 6개월 때? 배 불러서? 그래도 남자가 책임졌네. 책임졌는데 끝까지 책임 못 졌다네. 속도 위반이야. 근데 어쩌다 싸웠는데? 뭐 딱 싸워서 사이 안 좋아서 막 그렇게 헤어진 건 아니고. 어렸잖아? 그 준비 없이 결혼을 했잖아?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렸고. 둘 다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거를 서로 포기를 못 하는 거야. 아기가 있으면 자기의 인생은 좀 그래도 맞아. 포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인생을 더 살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냥 일찌감치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냥 사연이한테는 진짜 미안한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어. 근데 이혼할 때 남편이 애 달라고 안 했어? 애 데리고 먼저 가지 않겠냐고 얘기했어. 와. 그러니까 너 애 데리고 막 가라 이렇게 쫓아낸 건 아닌데 그냥 뭐 서연이 데리고 친정 가서 살래? 이런 식으로? 내 혼자 서연이 멋있게 키우면서 살아보자 했는데 엄마한테 나 다시는 시집 안 가겠다 했는데 2주일 만에 2주 만에? 새로운 사랑이 나타난 거. 어머. 하지만 그 남자도 애가 있다는 거. 나는 총각을 못 만나겠어 이제. 그러니까 나도.